오늘 내가 힘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왔지. 아 그래요? 어 그럼. 지금 궁금해 죽을 것 같아. 너무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이 책 읽었거든. 어? 고명환. 개그맨 분이시죠? 나는 얘를 후배로 만났.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이 났을까? 나한테 해줄 말이 없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지금 끝난 게 아니래. 끝을 봤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가능성 있대. 형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말래. 그래서 오늘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자, 그럼 나는 얼마나 남편에겐 보약 같은 말이었을 것이다. 응원 받았지. 이제 언젠가 자기가 하온 내공은 터지는 거잖아. 왜 내공인지 알아? 내공이니까. 남의 공이 아니야. 재밌다. 몇 시 아니야 몇 시? 몇 시 공 뺏기는 거 봤어? 지금 몇 시야? 재밌잖아. 이런 게 내 모습인데. 수술 후 마음 추스르는 게 더뎠던 남편. 이제는 걱정을 내려놔도 될 듯 싶다. 한 해가 또 저물어간다. 오늘은 성탄 전야. 아니 저녁 뭐 할 거예요? 아레이갈비. 예물로. 형만 씨도 동물 모양이다. 그거 마리네이드라고 올리브오일에 절인 거 이거 좋아하거든요. 살짝 삶아서 껍질 벗겨가지고 기가 막히네. 선까지죠? 야 진짜 보기보다 품이 많이 든다. 난 먹을 줄 알았지. 참 당신이 이렇게 가끔 요리해 주는 게 이게 야 이런 수고가 들어가는구나. 뭐 또 와이프 자랑하면 뭐 팔부출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아니 진짜 잘해. 이탈리아 요리는 수준급이란다. 아니 근데 우리 아내가 뭐 하는 요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필살기가 아니 집에 손님 오면 극찬을 해요. 극찬. 올리브 오일 좀 넣고. 잠깐이지만 이탈리아 식당도 운영했던 솜씨. 좀 절였다가 좀 5분 있다 먹죠. 이야 그건 뭐야 이거. 바지. 아니. 다들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성탄 전야를 그냥 보낼 수 있나? 오늘 저녁 메뉴는 파스타다. 아, 모처럼 시간이 있어서 저녁에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성탄절 이브이고 하다 보니까 조촐하게 파티 겸. 기대가 돼가지고. 기대 만발. 운동 갔던 혜진 씨 어머니도 때맞춰 돌아왔다. 네, 맛있는 냄새가 뭐 진동을 하네.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인 숙연 씨. 일하랴 살림하랴 종종 걸음치는 딸이 안쓰러워 늘 몸이 먼저 나간다. 해물이 듬뿍 들어간 파스타에 이사기가 좋아하는 갈비까지 파티 분위기가 난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모였다 그지? 파티 좋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식구가 같이 먹어서 그럴까 음식도 더 맛있다. 밀가루 음식을 잘 안 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했더니 맛있네. 형만 씨에겐 더 귀한 시간.
아플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 병원에 한 40일 있다 보니까 그 침대에서 40일 혼자 있었어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코로나가 또 제일 심할 때라. 지금 이렇게 먹는 게 참 이게 진짜 행복이고 사랑이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